안녕하세요.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. 오늘은 저희 매장이 아니라 인천 부평에 있는 자동차 색실나라라는 공장에 와 있어요. 여기 일곱 공업사고 일단 인사 먼저 한번 드리죠. 여기. 네, 안녕하세요. 색실나라 자동차 대표 성상길입니다.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? 나 전 이런 건 처음 해봐서. 자동차 전체 도색 전문 업체로 많은 작업을 하고 있고요. TG 작업을 하기 전부터 구독자였고 이 차에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많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. 대부분 그냥 상태 그대로 타다가 폐차를 하든가 팔든가 하는 부분인데 구독자로서 좀 새롭게 봤죠. 이걸 제가 협찬을 해드리겠다 그런 좋은 취지에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차 한번 상태 한번 좀 확인해 보시죠. 뭐 지금 마킹을 해보겠습니다. 네네. 그리고 여기 부분도 꺾인 부분이 있고 이거 원래 제가 갖고 왔을 때 없었던 건데 문콕들이 상당히 많아요. 지금 육안으로 보는 거랑 또 만지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장갑을 항상 껴야 돼요. 본네트는 멀쩡해 보이더라고요. 본네트는 문콕 하나 없네요. 멀쩡한 건 그래도 하나가 있어요. 네, 그래도 이제 색감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장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. 네. 이게 그러면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? 오늘은 싹 다 분해를 할 거예요. 이런 뭐 삼각유리라든가 이런 유리부터 해서 다 분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금까지 끝낼 거예요. 이런 부분들 판금을 끝내고 그리고 이제 2일차에 밑작업이 들어가요. 이런 이제 판금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문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보완을 시켜주는 표면 처리가 들어간 다음 3일차째 도장이 들어가요. 전체체. 도장, 예. 그 다음에 4일 자체 조립을 다 하고 이제 검수를 해요. 이물질이라든가 더스트가 발생이 안 될 수가 없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샌드위로 다시 까요. 전부 다. 다시 까는 이유는 저는 도장은 오렌지 필도 거의 없고 내가 이 차를 딱 바라봤을 때 내 모습이 거울처럼 선명하게끔 나오는 그런 도장을 원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거울 도장처럼 하려면은 칠이 한계점까지 가게 되면 흐를 수가 있어요. 그러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문짝을 떼고 다 본네트처럼 눕혀야 돼요. 이 세로로 놔둔 상태에서 칠하는 것보다 눕혀서 칠하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. 눕혀서 칠하는 거는 정말 클리어도 두툼하게 뿌릴 수 있고 안정성 있게 흐르지 않고 최대한 내가 원하는 그 거울 도장에 빨을 칠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사람들이 뜯으면 사고차 되는 거 아니에요? 그거는 새 차를 구매하시고 도장하시는 분들이 전체 칠하시는 분들은 없어요. 거의 잘 좀 부탁 좀 드릴게요. 그리고 부품 들어가는 것들은 웬만하면 진행을 그냥 해주세요. 제가 부품값은 당연히 지불을 해드릴 테니까 몰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칠하고 해서 매칭이 안 될 정도로 안 어울리고 지저분하고 하는 것들은 그냥 아끼지 말고 교환해주세요. 내 돈으로 할 생각을 원래 했었어요. 제가 또 그만큼은 또 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무튼 고맙습니다. 네. 탈차, 판금, 작업, 도장, 조립까지 제가 다 하는 이유는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하시면 좀 섬세하게 작업이 많이 되죠. 저 같은 경우는 물량치기를 안 해요. 이 차만 딱 들어온다 그러면 이 차만 끝날 때까지 잡아요. 수익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면 돈 못 버는데 돈보다 차를 만지는 재미로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까지도 돈을 바라보고 있으면 못했어요.
이 부분을 지금 최대한 긁어냈어요. 지금 긁어낸 건데 글라인더로 실링 처리를 할 거예요. 싹 다. 왜냐면 세차나 비가 오면 물이 틈 사이로 다 내려가요. 그럼 여기서 항상 물기들이 고여 있어요. TG라는 요차 연식은 대부분 다 이래요. 더 심한 것들은 더 심해요. 막 그러다 보니 여기 부분은 실링 처리 한 다음 방청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칠을 할 거예요. 무조건 재발은 되지만 그래도 시간적으로 여유를 봤을 때 좀 늦춰질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작업을 가야 될 방법밖에 없어요. 이 부분들은 제가 문짝을 뜯고 하는 이유도 예전에는 안 뜯고 했지만 제 눈에 눈높이에 맞는 품질이 나와요. 제가 만약에 문짝을 안 뜯고 이걸 칠을 했는데 필이 좀 있어 그러면 다시 또 연말 치고 민광을 내요. 아, 사장님 이거 이렇게 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궁금한 게 있는데 일반 사고 수리도 사장님 공장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? 그렇죠. 전체 도색 말고도 뭐 사고 처리나 이런 부분 보험 처리라든가 엔진 쪽 제외하고 외장 파트 쪽은 다 뭐 교환 수리, 판금 도장은 다 가능해요. 아, 그러시구나. 네. 아이고 오늘 이거 며칠 동안 진짜 고생이 너무 많으셨어요. 그렇죠. 이거 문짝을 안 떼고 그냥 기본 베이스만 탈착했을 경우는 3일째 조립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시작해서 오늘 목요일 오늘 끝났죠. 조립이 뛰고 안 뛰고 시간차이가 크니까 그 대신에 또 이제 작업의 퀄리티 차이가 나니까 저 하면서도 아 이게 정말 착값보다 더 들어간 부분인데 누가 이걸 수리를 하겠어요. 돈을 들여서 하는 거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. 이게 사실 제 입장에서는 고생스럽게 만든 작품이기도 하고 그 전에 작업하신 사장님도 고생하신 부분들이 있고 솔직한 말로 안 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내가 사장님이 타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. 왜냐? 워낙에 저도 고생을 했어요. 일반적인 사연을 가지신 분한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. 인천 부평에 자동차 색칠나라 저희가 밑에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다가 꼭 적어드릴게요. 그 카페 링크랑 연락처는 아마 요 밑에 이렇게 띄워드릴 거예요. 여기 요 자리에 사장님 정말 실력 최고예요.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뭘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저도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서 이걸 받으실 분을 선정해 보도록 할게요. 고생하셨습니다.
아 그리고 제 차도 수리를 해야 돼요. 제가 갔다 와봤거든요. 어디 이렇게 받기 힘든데 어떻게? 아 딴 데 한 놈 팔다 가드레일에 그냥 이렇게 부딪혔어요. 요거는 제가 당연히 수리비 드리고 해야 되고 저거 끝나면 요거 입고 해서 네. 수리 같이 할게요. 알겠습니다.